추 장관은 오늘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그리고 때로는 감성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답변 태도로 다시 논란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작심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이 적법한 승인 없이 휴가가 연장됐다면 탈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를 언급하자 다시 발끈했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두 차례 병가 이후 2017년 6월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썼습니다. 그런데 휴가 승인은 25일에야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사 출신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부대장 허가 기록이 없다면 군무 이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적법한 휴가 승인이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오히려 피고인에게 있습니다. 추 장관은 사전 구두 승인이 있었다며 탈영이 아니라고 발끈했습니다. 탈영 황제 그렇게 굳이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너무 야비하지 않습니까? 여당에선 정치 배후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군인 태극기 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낸 정치 공작 합작품입니다. 추 장관도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향해 태극기 세력과 연관된 인물로 의심된다고 말했고 최초 제보자인 당직 사병에 대해선 일방적 억측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력의 음모, 뭐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만약에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 또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 등을 언급하며 총장은 수사 의지가 강한데 장관이 만류하는 것 아니냐는 여당 의원 질문에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